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은 성도가 정말로 참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표지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이 가지는 거룩한 신앙 감정의 표지는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기의 유대인들처럼 자기 나름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로 아는데,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에게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워온 하나님의 이미지를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그 앞에 두려워서 꿇어 엎드러지면서 감히 눈조차 들어 쳐다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냥 머리로만 또 들어서만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한 것이든, 혹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한 것이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은 귀신이나 끔찍한 살인 강도를 맞닥뜨릴 때 느껴지는 그런 공포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두렵지만 더 다가가고 싶고, 또 두렵지만 떠나기 싫은, 그래서 두려우면서 동시에 매혹되어 버리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 하나가 시편 2편 1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Worship the Lord with reverence and rejoice with trembling. 하나님 앞에 rejoice with trembling. 떨지만, 하지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리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떨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앞에 읽은 2장 43절 말씀도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5절과 11절 말씀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희한한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감히 눈 마주치고 논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속이거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께 두려워합니다. 5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감히 두려워서 그 사도들 또그 모여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감히 상종하지 못합니다. 감히 그들 무리에 끼지는 못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지만 그들을 칭송합니다.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매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떨며 즐거워한다는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말하자면 이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프리젠트 하는데 성공한 셈입니다. 많은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잘못 프리젠트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종인 것처럼, 인간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고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하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잘못 프리젠트 해왔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마치 하이웨이에 잠복해서 숨어있는 경찰처럼 인간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가 벌을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처럼
잘못 프레젠트해 왔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꾸짖으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꾸짖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충만함이 오늘 나오는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아나니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한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충만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였고 4절 말씀에서도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모든 거짓이 그에게서 나오니까 사탄에 충만한 아나니아도 역시 그 안에서 거짓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행한 거짓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거짓이었습니다. 거짓된 헌신, 위선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참 용감하고도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압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 앞에서 거룩한 채 하고 얼마든지 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위선을 꾸며대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처럼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헌신을 거짓으로 꾸며대곤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곤 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들이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참으시나 보자 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말씀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불을 피우고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아론과 함께 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두려우신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어느 시대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과 영광을 본 사람들인데 곧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사역자로서는 늘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너무 자주 성전을 들락거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두려움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예배 사역자로서는 늘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주 예배를 섬기는 우리 같은 이들이 더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다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배워나와야 합니다. 교회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정치가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정치가 타락합니다. 사회가 타락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다. 이것을 이 초대교회에게 아주 혹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로부터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로 세상에 전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